늦었어. 얼른 가. 무슨 일이 그렇게 바빠?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오늘 중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좀 있어. 결혼하고 나서도 이러면 어떡하냐? 나 허구한 날 침대 하나 지어뜯으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야? 얼른 가.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약혼식장에서 쓰러질까 봐 조마조마 불안하다. 조심해 가. 아직 퇴근 안 했어? 어쩐 일이세요 이 시간에? 갈 데가 없어서. 무슨 또 그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아, 집도 있으시고 곧 있으면 유진 선생님 댁으로 들어가실 거잖아요. 그러게. 어서 퇴근해. 나 조용히 혼자 좀 있게. 예. 아, 참 이거 조모님. 응? 이거요. 하늘이 왔었어? 아, 이거 뭐 망원경이 깨진 것도 아닌데 이걸 여기다 두고 가더라고요. 카드 있으니까 전문님 그냥 드리면 된다고. 누나, 나 누나 좋아해요. 알죠? 근데 아무리 누나 좋아해도 우리 엄마만큼은 아니에요. 빼기. 틀렸어. 우리 산이 누나, 들이 누나만큼도 아니야. 그래서 천체 망원경 돌려드려요. 우리 엄마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제 누나 못 볼 거야. 안녕. 그래 하늘아, 사모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되지. 그래야 착한 아들이지. 엄마 괜찮아.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다녀왔습니다. 어, 늦었네. 마지막 프로 봤거든요, 영화. 어. 엄마는요? 어, 진아. 약혼여행 어디로 갈진 정했어? 몰디브 간다 그러면 일주일 휴가 빼주실 거예요? 싫어. 왜요? 배 아파서. 올 가을에 네 어머니랑 나랑 결혼 35주년 여행 갔다 온 다음에 가. 아버지 치사해요. 니들 뻔뻔하다. 결혼도 안 하고 무슨 약혼 여행이니? 엄마, 그런 말씀 어디 가서 하시면 고리타분하다는 소리 들어요. 부모 몰래 가는 것보다 낫지 뭐. 그건 뭐예요? 어, 이거. 자. 이거 할머니 거잖아요. 그래, 할머니가 물려주신 거야. 아가, 겨우 이거 하나 받자고 아버지랑 결혼하셨어요? 야 임마, 아이 저 와수리촌에서 농사짓던 분들이 뭔 돈 있어? 대학가로 허락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아무튼 우리 아버지 엄마 잘 만나셔서 출세하셨다니까요. 거산병원도 물려받으시고. 그래. 네 엄마가 나한테 반해. 나 아니면 죽어도 시집 안 간다는데 장인어른이 별 수 있어? 아유 나 아니면은 목매 죽겠다고 우리 아빠 넥타이 끈 들고 부엌문 못에 걸다가 떨어진 사람이 누군데. 아유 그만들 하세요. 아유, 근데 이건 왜 꺼내놓으셨어요? 약혼식 때 문의 주려고. 다른 보석도 있지만 그건 정말 뜻깊은 반지잖아. 싫어? 여보, 진이 또 무릎 꿇었어요. 나 무서워 죽겠어. 너 또 왜 이래? 문의하고 저 용서하신 거, 결혼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하고 죄송해요. 알긴 아니? 얼마나 힘드셨는지 잘 알아요. 같이 잘 헤쳐나가자. 때때로 문의가 밉긴 하겠지만 이뻐질 날이 있겠지.
두 번 다시 문희 과거 얘기 같은 건 서로 입 밖에 내지 말자. 너도 우리도 그게 문희 돕는 거야. 사랑해 엄마. 그래요. 사람 참 못 들게. 또 운전할 기다리길래. 아니야 엄마. 자요. 자자고요. 나랑 연애해요. 당신이 웃는 게 보고 싶어. 큰 소리로 웃는 모습 더 보고 싶어서.